업데이팅 리코즈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서 따로 뺐습니다.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별도로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먼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는 방식, 프렌즈 퍼슨, 액터 퀘리 퍼스트, 그런 다음에 프렌즈 리퍼 1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그죠? 그럼 프렌즈 퍼슨 속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뭔가 값이 담기겠죠. 그죠? 그래서 퍼슨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불러온 거예요. 근데 불러온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loaded people 그러니까 액터 스키마 메타데이터 loaded people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ID는 1번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ID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changeset에서 불러들였어요. changeset에다가 이걸 던져놨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 changeset을 안 불러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person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age 29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는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단계에서 이렇게 age 바뀐 부분 해서 age 이렇게 떴죠. 그죠? 그리고 ID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actor changeset 이것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술 같은 일이 좀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벌어지느냐 하니까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왜 이래? 예. 앞에 F가 빠졌네.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죠. 뭐냐니까 ID 1번에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OK 해서 구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마술 같으냐고 하면은 자 우리 person을 이렇게 처음에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changeset을 통해서 이 changeset을 통해서 새로운 바뀐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뭔가를 가져왔죠. 여기는 아이디가 지금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그냥 업데이트하면은 이 업데이트가 프렌즈 리프 업데이트가 우리 지금 바꾸려고 하는 얘가 얘라는 것을 알고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딘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얘와 얘가 서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마술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캐스트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한 가지 안 본 게 있는데 이 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에요. 얘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얘가 뭘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changeset을 구동하게 되면은 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얘도 이걸 거치고 리턴 값이 나오죠. 그죠? 얘는 밸리데이션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뭘 하느냐는 거죠. 얘는 뭘 하느냐니까 간단해요. 이 person을 먼저 받고 지금 같은 경우는 person이 어디 있나요? 위에 올라가 버렸나? 예, 여기 있죠. 얘가 person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person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첫 번째 argument로 들어갔죠. cast의 첫 번째 argument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얘가 첫 번째 argument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argument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argument가 들어간 게 요거예요. age 29 그죠? 29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 argument가 first name, last name, age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argument는 뭘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cast 할 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필드가 무엇인지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first name과 last name과 age만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age잖아요. 업데이트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우리 age를 빼버렸다. 그럼 first name과 last name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 person object는 얘 person object 얘가 들어갔죠. 얘가 들어가고 다음에 파라미터는 age죠. age가 이 파라미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허용 가능한 필드가 얘잖아요. 근데 age가 여기에 없죠. 그러면 error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미리 업데이트 가능한 필드가 무엇인지 지정해 놓는 것이 요 캐스트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이고, 그리고 first name, 만약에 changes에 first name을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바로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나요? 여기서 요 에러가 뜨잖아요. Can't be blank. Validation required. 그죠? 아직까지 에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에러는 아니고 이러한 그 changeset이 만들어지고 이 changeset을 통해서 에러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실제 업데이트하는 순간 시점에. 여기서 어디 갔나요? 업데이트 에러가 만들어졌죠. 에러 투플. 이게 에러입니다. 에러 투플이고 에러 투플이 만들어지는 근거는 얘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딜리트, 지우는 건 어떻게 할까요?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friend report cat. friend report cat 여기에 X가자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뭘 한다고 했었나요? 모듈 인서트하거나 데이터를 딜리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다 friend report 하는 겁니다. 얘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가져온 것이 가져온 거죠.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지우는 것도 이렇게 지우는 거죠. friend report delete. 그래서 해당 요것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그죠? 물론 이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friend report delete에서 바로 friend person get 1번 요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요거 넣는 두 개를 합치는 과정도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